광안리 오늘의 이야기. 우리 생활 속 없어서는 안 돼. 또 다른 필수품 건전지. 전격 비교 건전지 어디까지 쓸 수 있네. 용량 테스트부터 눈으로는 비교가 어려운 내부 잔량 확인 테스트. 건전지 진실 혹은 거짓까지. 오늘의 제품 오늘의 테스트. 진짜 잘못하셨다고. 구독과 좋아요를 보내주세요. 탐색 전 외형 비교. 첫 번째 듀라셀입니다. 두 번째 에너자이저입니다. 세 번째 다이소 네오입니다. 네 번째 백셀입니다. 알고도 놓칠 수 있는 건전지 사용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오래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제품에서 건전지를 꺼내 보관해주세요. 두 번째, 다른 건전지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건 피해주세요. 세 번째,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역삽입되지 않도록 꼭 체크해주세요. 네 번째, 건전지를 자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낱개 구매보다는 다량 묶음 구매가 훨씬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적은 에너지 사용 제품인지 많은 에너지 사용 제품인지 먼저 고려하여 사용 용도에 맞게 알맞은 건전지로 골라주세요. 용량 테스트. 먼저 가장 중요한 건전지의 용량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테스트 기기에 각 4개의 건전지를 차례대로 꽂아주고 용량을 확인했을 때 가장 용량이 큰 제품은 누가 될까요? 각 제품의 용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듀라셀 1506mAh입니다. 에너자이저 1386mAh입니다. 다이소 네오 1403mAh입니다. 마지막 백셀은 1109mAh입니다. 용량이 가장 많이 측정된 듀라셀의 우승! 잔량 테스트. 동일한 건전지라도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지속시간. 일시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계를 이용하여 건전지의 잔량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각 제품에 건전지 한 개씩을 넣은 뒤 24시간 동안 작동시켰어요. 과연 24시간 후 건전지의 잔량은? 먼저 듀라셀부터 확인해볼게요. 듀라셀 약 1.54입니다. 다음 에너자이저 약 1.55로 비슷한 결과네요. 다이소 네오는 약 1.58로 꽤 높은 수치를 기록했어요. 마지막 백셀 1.58로 동일하게 높은 수치. 저율 방전 잔량 다이소 네오와 백셀의 공동 우승입니다. 일시적으로 중간 에너지를 사용하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잔량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각 제품에 맞게 건전지를 넣어주고 작동시켜보겠습니다. 과연 일정 시간이 지나고 각 제품에 남은 잔량은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4시간 작동 후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이소 네오의 마이크만 세 칸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듀라셀부터 확인 시작! 듀라셀 약 1.31입니다. 다음 에너자이저는 약 1.3입니다. 다이소 네오는 약 1.33입니다. 마지막 백셀은 약 1.3이에요. 중율 방전 잔량 다이소 네오의 우승입니다. 일시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미니카를 이용하여 잔량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건전지를 냉장 보관하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사실 확인을 위해 하루 전 밀폐하여 냉장 보관해둔 건전지로 함께 확인해볼게요. 각 제품에 맞게 건전지를 넣고 동일하게 4시간 작동 후 확인해보겠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이어서 2시간이 흐르고 3시간을 지나 4시간이 경과되었어요. 과연 각 미니카에서 작동된 건전지의 잔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듀라셀의 잔량은 약 1.17. 다음 에너자이저는 약 1.21입니다. 다이소 네오는 약 1.18이에요. 백셀은 약 1.16이네요. 고율 방전 잔량 에너자이저의 우승입니다. 그렇다면 냉장 보관해둔 건전지의 잔량은? 듀라셀 기준 약 1.21입니다. 상온 보관과 냉장 보관 잔량을 비교해보세요. 잔량 테스트 부문 종합 우승은 다이소 네오가 차지했습니다. 비교 테스트.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건전지의 내부 잔량. 과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2에서 3cm 위에서 살짝 떨어뜨려 헌 건전지와 새 건전지를 구분해내는 방법 다들 알고 계신가요? 잔량이 많이 차 있을수록 떨어뜨렸을 때 튀지 않고 잘 서게 돼요. 반면 잔량이 적을수록 떨어뜨렸을 때 반동이 생기며 잘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해본 깜짝 미션! 헌 건전지를 찾아라! 총 11개의 건전지들 중 단 하나의 헌 건전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새 건전지와 함께 마구마구 섞어줄게요. 과연 광안녀는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방법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비교해보는 광안녀. 얘일 것 같아요. 요거. 광안녀가 선택한 첫 번째 건전지 결과는? 첫 번째 선택 아쉽게 실패했어요. 방법대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광안녀.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얘로 가고 있습니다. 광안녀의 두 번째 선택은 헌 건전지 찾기. 성공했어요. 건전지 진실 혹은 거짓.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전지의 다양한 이색 사용법. 과연 진실일까요? 첫 번째 가설.
건전지에 껌종이를 연결하면 불이 붙는다. 바로 검증 들어갑니다. 껌종이의 은박지 부분을 얇게 잘라주고 건전지에 이어보겠습니다. 과연 불이 붙을까요? 연결과 동시에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건전지로 불 붙이기. 진실. 두 번째 가설. 목장갑을 꼈을 때 건전지를 이용하면 휴대폰 터치가 가능하다?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장갑을 끼면 휴대폰 터치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기서 건전지를 하나 잡으면 쉽게 터치가 가능해요. 건전지 터치 펜설. 진실. 실험은 실험. 기준에 맞게 선택하세요. 광안리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광고 안 받는 진짜 리뷰 광안리 다음에 또 만나요.